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밤사이 나흘째 열대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산, 김천, 영천, 경주, 의성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30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경북 내륙에는 오전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산간 계곡에 있는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닌 있는 건물을 깨끗하게 고치고 마을 공동체도 복원하자는 움직임을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꾸불꾸불해 미로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대구의 한 마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집이 절반이 넘다 보니 지난 2006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경기 침체로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서 마을 곳곳이 우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불투명한 재개발을 기다린 대신 기업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골목길을 벽화로 꾸미고 집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 꾸미기에 나서다 보니 공동체 의식도 회복됐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빨리 되겠지만은 그 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좀 되살려서 좋은 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구 수성구의 한 마을 역시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자 도심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것에 응모했습니다. 어둡던 마을 구석구석에 CCTV를 달고 도시가스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던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고 담장을 허물고 골목길도 새로 포장했습니다. 주민 공동체 사업과 우리 또 사회적 기업 또 주민들의 동아리 그 사업 이런 그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하고 더 친밀감도 있고 소규모 모임들도 활성화되자 주민들은 아예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맛간장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이제 개발 음식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을 해 갖고 그걸 이제 우리 같은 동아리 멤버들한테 서로 사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제 또 우리 주민 자치센터에서 또 자치센터 운영비로도 쓰고 부수고 허문 뒤 새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손질하는 방식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도로에 열을 식히는 클린 로드 시스템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운영했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앞으로는 오후 시간대에만 두 번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 로드 시스템은 대구 지하철 2호선 10개 역사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도로중앙분리대에 설치한 살수 노즐을 통해 분사해 도로도 씻고 열도 식히는 것으로 가동 구간은 달구불대로 만촌 네 거리에서 신당 네 거리 사이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봉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백두대간 우드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행사 기간엔 목재를 주제로 한 춘향목 생태공예와 가훈 파기를 할 수 있는 목재체험존과 목재 장난감을 조립 제작할 수 있는 놀이체험존, 그리고 목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우드 아트 갤러리 등이 마련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를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될 봉화 은어축제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비만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 교육 해양수련원에서 어린이 영양 캠프를 갔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비만도를 알아보고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한편 영양 상담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 비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만간 캠프 참가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오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지역 수출 중소기업 10개 정도를 무역 사절단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 시장에 파견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오늘까지 대구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업체에게는 현지 시장 정보와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하고 1대1 바이어 상담과 통역, 이동 차량을 지원합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자격증 취득과 부업, 취업, 창업과정 교육생 우선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부터는 문화 강좌와 아동 청소년 교육, 인문학 강좌, 퇴직자 해피 교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8일엔 어르신 행복 교실, 그리고 다음 달 12일부터는 행복 부모 교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 기능경진대회가 오는 9월 7일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기계제도, 캐드 등 3개 직종으로 나눠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대구에 있는 해당 분야 제조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원서는 오는 31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상주에 있는 백두대간 숲생태원에서 아동복지기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사단법인 녹색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음 달 6일과 9일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도내 아동복지협회 소속기관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이루어지는데 숲체험을 통해서 사회성과 자존감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청소년 숲체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